원래 이제 8월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전세 대란이 발생할 거다. 네. 저 역시 사실은 올해 초 정도 했었을 때, 2월 정도 이때 했을 때 전세 대란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야기했었던 사람 중한 명이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저 2년마다 전세 거래를 할수 있던 상황을 4년으로 이제 길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월세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대란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3월부터 그 미국에서 연준금리가 이제 스몰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서 네. 4, 5월 갑자기 무슨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기 네.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좀그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특히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이제 부담하는 그 그렇지, 상황이고, 맞아요. 네. 이런 원인들도 아마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전세 대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쇼군님 같은 경우에는 왜 8월에 이런 전세 대란 네.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쇼군님은 전세 대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 그건가, 아.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아. 싶거든요. 저도 전세 대란이 있을 거라 봤거든요. 계약갱신 끝난 건들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될 거라는 생각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발목을 잡는 거는 이제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열어보니까 이제 월세 계약률이 더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 매물이 더 줄고 전세 계약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월세 안에는 반전세도 포함이 돼 그쵸, 있으니까, 이제 뭐 에에. 5억에 10만 원, 뭐 6억에 20만 원짜리를 다 월세로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금리가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대출단에서 그렇게 생각은 하죠. 네. 대출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세입자분께서는 고민을 하시죠. 이거 월세로 바꾸면은 얼만데, 전세 대출은 이만큼이고, 내가 사는 게 뭐가 더 낫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하시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월세를 또 전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전세 대란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세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은 분명히 올랐어요. 왜냐하면 4년 네. 전에 비해서 네. 4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지금 신규 계약을 했을 때는 네. 거의 한 30%, 40%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네네. 올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세 대란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수급, 네네. 아. 실질적으로 그 전세에 대한 매물이 많냐 적냐, 그래서 네네. 물건이 없어서 또 수요가 몰리면 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이제 전세 대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네.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좀 이렇게 많이 가는 모습 네.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 대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반대로 네네. 이렇게 금리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월세, 내지 반전세 이쪽 수요를 좀 몰리면서 이런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네네.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변수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매매, 전세, 월세 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각 주체들이 판단하는 게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이 점점 더 오른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선호 현상이 월세로 가게 되면 또 매매가 또 주춤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상황은 한 번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우리 렌트홈 시스템에 보니까 지금 4.25%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제 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게 4.25%인데,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 한 34, 5만 원 돼요.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전세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지금 한4% 초반 되거든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4.25나 4% 초반이나. 그게 그거니까. 근데 전세 대출 한번 받아놓으면은 전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내가 월세 사는 게더 이득이 아닌가? 단돈 5만 원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서 월세 계약으로 또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반전세 형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딴 데를 가고 싶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더 높은 전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사람 계약을 해약을 하고 해제를 하고 그럼 가시라 이렇게 했었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왕에 살았으니까 여기서 계약을 하자. 네네. 근데 어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여러 번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전세금을 보증 형태로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월세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전세로 가자. 그렇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럼 콜. 나도 굳이 당신 내보낼 필요가 없어. 이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반전세에 대한 네.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됐다 보면 앞으로 점점 전세가 없어지고 정말 네. 반전세 시장, 월세를 포함한 반전세 시장이 굉장히 네.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또 바꿀 수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대해서 형부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세가 정말 90%가 넘게 있었는데 누가 그래서 주변에서 월세 산다고 그러면 좀 막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인 위축감도 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원치 않았는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월세화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에는 전세 계약 제도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지. 네, 잔존해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전세가 줄면서 우리 주거 형태도 뭔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가 아닐까? 네, 예,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전세로 좀 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면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네. 내가 그 지역을 포기를 하고 네, 네. 좀 더 전세가 싼 지역으로 네. 가는데 이 역시 또 모든 자금을 이제 100%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출 받아야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 그렇게 전세 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전세 대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전세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을 규제를 안 봐요. 우리가 대출을 신청할 때 특히 가계 대출을 신청할 때 DSR 규제를 보게 되는데 DSR을 안 보는 대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세 대출하고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그리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네, 그리고 네. 보험사의 약관 대출 이런 것들 그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낮다고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일단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전세 대출 상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민 주거용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뭐 국민연금 납부에 건보료 사용액으로 소득을 환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정말 내가 신용등급이 신용점수가 정말 낮거나 연체가 많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대출을 나온다. 예, 대출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본인이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시중은행에서 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분들은 전세 대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가능하나요? 네, 1주택자도 기존의 주택을 예,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면 예, 가능하고 예, 그리고 무주택자인 분들도 전세를 거주하다가 집을 한 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투기 투과 지역에 3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예,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전세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네네.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어떤 주택 관련 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과 달리 좀 더 본인 소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네,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출 담보 부분도 이제 범위하고 이율, 이자에 대한 이제 문제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범위는 전세 대출은 80%까지밖에 못 받는 게 맞는 예, 거죠. 전세금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똑같이 연동돼서 같이 상승하나요? 예. 신문 기사에 보면은 전세 대출 이자가 6%를 찍었다, 6%를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은행들에서 고시할 때 전세대출 금리 최하단과 최상단을 같이 고시하는데 언론에서는 최상단만 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드는 거라서 예, 예. 사실 전세대출을 6% 넘게 쓰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주 저렴한 거에는 3.9%대 그래서 4% 초반대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그 정도 금리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상승에 있어서 전세들이 취약한 이유가 대부분 다 변동금리예요. 6개월짜리 변동금리. 근데 이 변동금리가 지금 굉장히 6개월 텀마다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대출 2년 쓰는 동안에 금리가 3번 바뀌거든요. 그 3번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코픽스 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달에 고시될 때가 0.5가 올랐어요. 코픽스가. 그러면은 내가 6개월 텀이 돌아왔을 때 0.5가 올라가는 거니까 피부로 느끼는 월 이자 지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변동금리를 보셨는데 지금은 1년 고정이나 2년 전기간 고정금리도 같이 비교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전세대출 현명하게 받으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대부분 전대출 하면 전대출은 변동금리만 있다. 네, 그럼 고정금리는 하세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고정금리가 있네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처럼 금리가 또 등하는 시기에는 네. 고정금리 단 부분도 참고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네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저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 그 보통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발표했을 때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 했잖아요. 네,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네. 상단의 기준에서 이러한 무대 금리 조건이 예, 예. 충족이 되면 하단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의미한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조건을 충족 못하면 6%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시고 신용점수가 이렇게 되면 최하로 이만큼 드립니다. 4.0%까지 드립니다. 이렇게 구간을 고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간 고시를 하는 건데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 거기서 상단만 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대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6%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또 그렇게 해야지 또 후킹이 되니까. 네, 그렇죠. 또 어떤 기자들은 또 기자의 네. 또 본업을 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충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다만 상단과 하단을 구분한 이유는 이런 이유로 구분한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는 조금 그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전세나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네, 전세나 네. 월세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뭐 내 집 마련을 해라.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총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전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생애 최초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제 사촌 동생이 실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생애 최초 나왔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 뭔가 큰 금액을 계약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안 해본 걸 한 거에 대한 허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대안적으로 선택하는 게 전세고 전세 대출도 불안해. 그래서 월세를 또 선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선택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산 형성에 있어서 밑거름을 실거주 한 채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긴 하더라도 반 사람들과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면서 좀 용기 있게 나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금이 계속 현금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두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물가인 상황이 지속되다 네네. 보면 사실 현금의 가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굳이 꼭 전세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맞아요. 좋은 포인트죠. 진짜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